된다고? 와.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혹시 군대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지. 군대에서 공연한 적이 있으신? 군대에서 공연 많이 했습니다. 어, 진짜? 어. 군대에서? 그 웬만한 그 걸그룹보다 반응이 좋아서 네. 어, 엔딩 무대도 자주 어? 했습니다. 엔딩 무대요?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와서 떼창할 수 그렇죠. 다 같이 따라 부르는 노래를 떼창할 수 있는 곡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. 어, 떼창할 수 있는. 아, 떼창 가능한 노래가 뭐가 있지? 어, 모르겠네. 수근이 형도 떼창할 때 완전 따라 부르는 스타일? 완전 그냥 아는 노래예요. 완전? 곰불가에서도 이분의 노래를 달았던 적이 있었어요. 예. 그때 행사장에서도 자주 뵀었잖아요. 행사장에서도 예. 자주 뵀었고 예. 그 마지막 무대, 마지막 클로징 무대 가장 중요한 무대의 엔딩을 많이 해주셨어요. 예. V.O.S인가? 어? 그지? 어? 왜? 맞는 것 같아. 왜? V.O.S. V.O.S. 아~ 박지원?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. 박지원. 아~ 박지원도 있고 김경호 씨 여러 명 있잖아요. 진짜 모르겠다. 와 진짜 모르겠다. 모르겠어요. 네, 어, 저희 가족이 노래를 다들 잘하시는데 그중에 가수의 DNA를 가장 많이 닮은 조카야! 조카? 나와!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긴데 누나 아들이 저게
요즘 나는 어떤 줄 아니 편히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리 없대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그런 너를 난 놓을 수 없을 것 같아 목소리 조금 어려 보이시는데 학생인지 그쵸 궁금하죠. 네 오늘 또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. 네네 학생이세요? 네 대학 가려고 공부 중인 20살 재수생입니다. 아 그렇게 어려요? 와 그래 고등학생 그래 보여요? 아니 근데 삼촌이 지금 키워드가 남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나왔는데 또래 친구들도 다 삼촌을 좋아하고 다 알아요? 제가 이제 노래방에 가면은 이제 삼촌 노래를 자주 부르거든요. 락발라드네. 근데 락발라드 맞아.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제 떼창을 같이 하더라고요. 떼창하는 노래. 저는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다 한다고. 제가 삼촌 노래 막 부르고 다니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.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너네 삼촌 전설이었대 막 이러시고 사인해달라고 하시고. 저분의 부모님 세대 때 완전 완전. 저 죄송한데 나이가 그렇게 많으세요? 동안이시구나. 일단 뭐 데뷔가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요. 20년? 아무래도 락발라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락발. 야다. 플라워. 그 야다 김다현 배우. 버크로스. 에메랄드 캐슬. 에메랄드 캐슬.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. 뭐? 과연 여러분이 추리한 사람이 맞을지 남자들의 대통령 가족의 판타스틱 DNA를 보여주세요. 우리는 인연이
웃음도 잃어버리고 항상 멀리서 널 지켜봤어. 아프진 않은지 너무나 걱정돼. 기다릴게 죽는 날까지. 나 없다고 혼자 울지 마. 너의 눈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만 참고 견뎌야 해. 난 이미 늦은 후회 뿐. 어느새 내게 다가온 이별. 그 슬픔을 알게 된 거야. 하지만 이제 널 위한 위로가 나는 될 수 없는데. 속으로 희미해지겠지. 언젠가는 슬픈 기억도 아픔도 내게 스스로 위로가 될 테니까. 너를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거야. 시간 속으로 희미해지겠지. 언젠가는 슬픈 기억도 아픔도 내게 스스로 위로가 될 테니까. 자, 여러분, 남자들의 대통령의 정치는 바로 플라워 고유진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플라워 고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남자들의 대통령 가수 플라워의 고유진의 조카 이정진입니다.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학창 시절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곡을 여기서 라이브로 들으니까
너무 막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진짜 오디오 감독님께 너무 죄송한데 진짜 소리내서 너무 떼창을 해가지고 네, 너무 죄송스럽네요. 지금 그 남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때 엔들리스가 무슨 드라마 OST에 삽입됐었죠? 네, 눈꽃. 네. 눈꽃. 네. 이 노래를 부르면 진짜 거기 모인 모든 스태프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무슨 애국가 부르듯이 전부 다 따라 불러서 국민 합창곡이 됐었던 기억이 네. 나요. 그 이후에도 그 크라잉이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. 네, 3집 타이틀곡. 또 걸음이 느린 아이라는 네. 노래도 있었고 한 소절씩 듣고 싶은데 혹시 네. 혹시 한 소절씩 해줄 수 있는지. 예, 해야죠. 왜냐면 워낙 듣고 싶어하는 우리 밴드 너무 많아서. 그러면 일단 크라잉. 예. 눈 크라잉 영원히 난 죽었다 생각해 그렇게 떠나가 걸음이 느린 아이 잠깐 예. 고개를 저으면 그저 난 저으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? No. 와. 아, 끝냈다.